오늘 이슈는 인형뽑기 불법, 저렴이 와인, 직립보행입니다. 요새 인형뽑기 기계 안에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. 드론, 공기청정기, 블루투스 마이크 보면은 좀 솔깃해지는데 이거 알고 보니 불법이래요. 인형뽑기 방은 PC방 같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속해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.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요.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없어요.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의 출입은 금지되고요. 또 경품 종류와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. 완구, 문구, 문화상품, 스포츠용품 종류만 가능한데 반드시 5,000원 이하여야 해요. 그런데 아무리 인형이라고 해도 5,000원 안 넘는 거 잘 없잖아요. 그래서 금액을 맞춘다고 짝퉁을 갖다 넘는 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. 불법이 불법을 부른다니 이상하죠. 물가는 올랐는데 금액 규정은 10년 넘게 그대로라서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라는 요청도 나옵니다.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리면 사행성 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좋을 듯 하네요. 요즘 퇴근하고 와인 한 잔 짠! 하는 맛으로 삽니다. 많이 마셔도 지갑 가벼워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. 마트나 편의점 가면 만 원도 안 되는 저렴이 와인 쉽게 볼 수 있고요. 부담스럽지 않은 하프 보틀이나 병으로 된 스파클링 와인도 많아요. 와인값도 이제 가성비 흐름을 탄 거죠. 한 대형 마트에서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와인이 수입 맥주 점유율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. 와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완전 대박인데요. 언제부터 대세가 됐을까요? 취하기는 싫은데 우아하게 한잔하고 싶을 때 딱이고요. 와인잔 하나면 간단하게 으른스러운 분위기 내기 좋잖아요. 호캉스 갔을 때 아니면 홈파티할 때 사진 딱 찍으면 멋지게 나오고요. 게다가 은근히 여러 음식이랑 궁합도 잘 맞죠? 아 안되겠다. 오늘은 와인 한잔 하고 자야겠어요. 우리는 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. 카인 세이건이 그랬죠. 낭만적이야. 근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두 발로 직립보행하게 된 게 바로 별들 때문이래요. 미국 캔자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. 약 800만 년 전 토신성 폭발이 일어났고요. 에너지를 잔뜩 갖고 있는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. 구름과 지구 사이 전압이 높아지면서 번개가 막 많이 치고요. 산불도 자주 나기도 했어요. 당시 고대 인류는 아프리카 북동부 나무 위에서 주로 지냈는데요. 나무가 다 타버리니까 사바나 평원으로 내려와서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말도 안 돼! 라고요? 증거도 있대요. 해당 시기 지질층에서 숯 같은 탄소 성분이 발견됐거든요. 뭐 산불의 흔적이라는 거죠. 혹시 또 초신성 폭발하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요.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지금 드릉드릉하고 있는 별은요. 지구에서 약 652광년 떨어져 있거든요. 엄청 멀어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내일 봐요. 안녕!